가 질병의 씨앗이 된다는 당독소. 네. 섭취를 줄이는 방법 저희가 지금 알아봤잖아요. 네. 수정 씨. 근데 이미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당독소는 어떻게 해결해 주죠? 그러게요. 이걸 좀 이렇게 좀 맞아. 빼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 방법을 우리 박미영 한의사가 알고 있대. 어? 친구라면서요. 혼자만 알고 그러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당독소 빼주는 특급 재료의 정체. 잠시 후 공개합니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뭐예요? 머리카락 아니야? 아, 머리카락? 어, 박미경 씨 머리카락? 전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알겠다 저거. 네. 네, 저도 저거는 호랑머리 가발. 아니요, 저는 저거 확실하게 정답을 알고 있어요. 뭐예요? 뭐? 저거 옥수수 수염이에요.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당독소를 없애기 위해 준비한 게 바로 이 옥수수 수염입니다. 어, 근데 차로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옥수수 수염은요, 당독소를 제거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6주간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이 옥수수 수염 추출물을 복용했을 때 신장에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당독소인 메틸글라이옥살 축적을 80% 이상 억제했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은 옥수수 수염차를 물 대신 이렇게 자주 좀 섭취해도 좋겠네요? 너무 그렇게 물처럼 섭취하면 너무 과잉 섭취가 돼서, 그러니까 이뇨작용이 너무 과다해지면 탈수를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수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옥수수 수염차를 끓이셔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각 끼니 때마다 식후에 차로 음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